오늘은 처치 스트럭처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처치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 연구소에서 한국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그러한 그 강의인데요. 이 스트럭처 자체가 왜 중요하냐? 또 스트럭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먼저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룬 다음에 집중적으로 처치 스트럭처를 오늘 교회를 하나를 세워나가는데 샘플링을 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또 기존 교회의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목사님이든지 제일 고민이 있다면 아마 이 성장에 대한 압박일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 뭐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이 메타처치에 대한 꿈, 또 이런 그 메타처치에 대한 목사님들의 그 뭐 바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FM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목사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저 연구소에 찾아오는 목사님들 보면 참 기적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뭐 2박 3일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과정이 이제 58주 정도 쭉 가는 건데, 100주는 못하고 58주 정도는 가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는 거 보면, 저도 여러분들을 참 존경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그 FM 미니스트리를 한국에서도 도입한다고 하는 자체가 저도 큰 자부심이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를 앞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큰 어떤 획을 긋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가장 고민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압박, 이런 프레스한 것들이 엄청나지 많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벌써 목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의례적으로 손 가는 것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략에 목사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손을 대고 교회를 그것에 맞추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바뀌어야 되죠. 방향이, 이 디렉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컨셉이 좋아야 된다. 개념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념이 좋아야 된다. 이 개념이 나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며 부흥시킬 수 있는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인가 또 아이디어를 개발시키는 건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를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새들백이니 윌로크릭이니 한국에 소개되고 있지만 그런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그 윅 워렌도 한국에 나왔을 때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새들백 교회는 둘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릭 워렌도 오직 나 하나뿐이다. 그건 정답입니다. 이 세상에 새들백 교회는 둘이 있을 수도 없고 릭 워렌도 오직 나 하나뿐. 그 사람 한 사람만 릭 워렌이지 더 이상 릭 워렌이 될 수 없다. 우리가 7스텝, 처치 매핑 7스텝 할 때도 no imitation. 카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방이라고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은 아예 모방이라고 하는 것만 타겟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병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열매가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컨셉이 좋아야 되는데 컨셉은 어디에서부터 개념이라고 하는 교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개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목사님의 이 콜링에 달려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
의식이라고 하는 이 소명 의식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래 목회의 길이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목회의 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회의 길은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냐 뭐 이것이 먼저 우리가 그 세울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에 대한 소명과 또 목사에 대한 소명에 맞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어요. 물론 이 앞에는 더 우리가 근거적인 게 있어야죠. 물론 여기서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죠. 이런 사이클을 목사님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교회를 세우더라도 그 교회가 건강하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려면은 적어도 목회자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퍼포스, 바른 교회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바른 교회에 대한 목적. 첫 번째는 이 바른 교회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명한 교회 개념이 있어야 되고 컨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명한 목회자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목회자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purpose, 그 다음에 concept, mind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돼 있어야만이 교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목적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런 목적이 있을 때 교회가 근본적으로 세워지는데 처치 스트럭처의 목적, 마지막 파이널 목적은 뭐냐? 왜 처치 스트럭처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들 왜 처치 스트럭처를 반드시 세워야 되냐?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 개념 자체가 처치 스트럭처가 있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A God-centered church.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그러니까 처치 스트럭처를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형태를 갖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스터디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느냐. A God-centered church. 예배일 경우는 A God-centered worship.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울 때도 사람 중심으로 할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처치 스트럭처도 마찬가지예요. 처치 스트럭처를 세우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목회관이 철저한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 주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표현하기를 나는 심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럼 물을 주는 거나 심는 거나 뭐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물을 뿜고 아무리 심어놔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는 거 교회 성장이나 교회가 사이즈업을 한다든지
교회가 어떤 리프팅을 한다든지 어떤 올라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의 과정은 어디에 결정되느냐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냐.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성장학자들이 같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극대화시켜라. 교회는 하나님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목회는 하나님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라. 먼저 필드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이 블레싱 필드가 돼야 된다. 우리 목회 필드 자체가 이 블레싱 필드, 축복의 현장이 돼야 된다. 이 축복의 현장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해줘라. 이걸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목사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이건 일시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원칙에 충실한 수밖에 없다. 이건. 원칙적 목회를 해라. 그러니까 목회를 원칙적 목회를 해야죠. 변칙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목회 자체가 변칙을 부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처치 스트럭처를 세운다는 것은 원칙적 목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 저희 이제 팀 중에서도 부평인가 동북교회라고 김용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저희 팀 화요일 팀인데. 그분하고 제가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명이 넘는 교회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하면 100명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실만 하면 그건 100명이 된다. 두 번째, 부지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두 가지만 잘해도 성실하고 부지런만 하면 어느 교회든지 100명은 기본적으로 다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노회 같은 데 모여서 얘기하고 뭐 목사님들 후배들 이렇게 보면 성실에 넘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실성에서 넘어지는 친구들. 그것이 뭐냐면 원칙 목회 걸러요. 그래서 원칙 목회를 할 줄 알아야 이분이 롱런을 하는 거예요. 오래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잖아요. 단거리가 아니고 우리의 경기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1, 2년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반딧불 목회가 아니라 우리 목회는 영원히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목회입니다. 롱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변칙 목회는 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목사님, 변칙 목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인 예배학자인 웨버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교회 문 앞에 딱 해서, 강대상 앞에 서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할 거고 하나님을 센터에 둘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할 거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 목사님들이 그런 유혹에 가장 많이 넘어지냐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끼치기 위해 설교를 할 거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전할 거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뿌릴 거냐 아니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뿌릴 거냐.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서 있으면 그분은 다 하시오. 할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부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 끝날 때까지 모든 머릿속에 관심이 전부 다 성도들의 은혜 받는 거나 성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인도를 한다면 그 예배 자체가 드렸다 할지라도 목사님께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처치 스트럭처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어가센터 처치, 하나님을 중심에 둘 거냐. 하나님의 중심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원칙 목회를 하자. 변칙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물론 메타 대형교회를 꿈꾸는 건 좋아요. 대형교회를 꿈꾸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형교회가 될 때까지의 프로세스, 그 과정은 대형교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건강해야, 과정이 건강해야 결과도 건강한 거지. 과정은 형편없는데 어떻게 결과만 좋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뭐 큰 세미나 같은 거 하는데 많은 그 목사님들이 몰리지만은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은 2박 3일 해서 뭐 셀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전부 다 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에서 매달려 거기서 얻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목회 와서 이게 원칙 목회를 주장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변칙 목회를 우리에게 유도하는 것이냐 이것을 목사님이 필터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연구소에서 들은 것만 가지고 이 우리 저 연구소가 뭐 한국 최고의 목문 연구 기관을 꿈을 꾸지만은 사실은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나 여기서 듣는 모든 강의나 이런 것들이 목사님 교회 필터 위에다가 필터를 놓고 그 필터에다가 한번 이 그 여기 연구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 필터에다 넣고 물을 한번 뿌려봐서 정수된 물을 목사님 교회에다가 어플라이를 시켜야 돼, 적용을. 그래서 그게 깨끗한 물로서 목사님 목회가 돼야만, 이 필터링이 돼야만이 그게 목사님의 것이 되어버린다. 단순히 여기서 강의나 뭐 여기서 나오는 프로그램 자체가 교회를 바꾸거나 영향은 주겠죠. 조금이라도 영향은 주겠지만 그 자체가 목사님들의 목회의 전체의 메리트, 생명을 걸 문제는 아니다. 다만 저 연구소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꾸 세미나나 모든 걸 중심으로 해서 변칙 목회 쪽에 관심을 갖고 하루아침에 교회가 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원칙 목회를 찾아가자. 원칙 목회를 하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매주 전도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교회를 채우게 하는 거하고 그 힘하고 매주마다 전도 프로그램은 하지 않지만 교회에 어쩌다가 한 주에 한 명씩 두 주에 한 명씩 오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백도어를 크로스해 뒷문을 막아놓고서 목회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목회연구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해서 들어온 사람을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이게 저희들의 연구소의 지금 가장 큰 타겟점입니다. 그래서 백도어를 막자. 뒷문을 막아버리죠. 그건 뭐냐면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문이 아무리 넓더라도 뒷문이 들어오는 문보다 더 넓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 전략은 전도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5일 근무제 같은 게 출발을 하면 이제 뭐 올라가니까 토요일 같은 때 목사님 앞으로 토요 사역 같은 거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제 구역 예배 안 돼요. 이제 구역 빨리 손질해야 된단 말이죠. 구역 예배 누가 드립니까? 금요일날 5일째가 되면 금요일날 한 4-5시면 다 퇴근하는데 예? 여자분들이 다니면서 구역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여자분들이 지금은 예? 전부 다 자기들의 잡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역 예배가 실제로 노는 여자분 외에는 구역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노인 외에는.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거기다 금요 철회 안 된단 말이에요. 금요 심야 기도에 안 돼요. 또 토요일날 프로그램 진행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시작되면 놀이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건 이게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놀이문화에 한번 걸려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라.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어떻게 이벤트를 만들 것인가. 교인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이벤트, 토요일 날에 어떤 그룹들을 만들어서 주일로 이어지는, 세상보다는 더 그게 흥미있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는데 뒷문 막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좀 착실하게 해줘라. 그게 뭐냐면 첫째 스트럭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교회는 성경의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 필드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는 성경을 실험하고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고 성경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한 교회며 교회의 뿌리가 성경인가를 재점검하고, 그래서 아까는 얘기했지만은 이런 God Focused Church의 문제는 원칙 목회, 원칙 목회에 도전한다. 교인들에게 자신있게 외쳐야죠. 우리 교회는 원칙 목회에 도전한다. 변칙 목회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변칙 목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프로그램에 성도들에게 매달리게 하고 그쪽으로 가게 만들고 교회의 어떤 스트럭처나 교회의 어떤 프레임 자체, 기둥 자체도 세워놓지 않고 교인들에게 괜찮다, 우리 교회 건강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사람들에게 안정시켜줬던 이런 거품, 이런 걸 빼자 말이죠. 그래서 원칙 목회로 도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이 바이블 포커스드 처치는 뭐냐? 이것은 우리의 목회를 성경대로 목회하기. 성경대로 목회하자. 그러니까 원칙 목회와 성경대로 목회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있게 성경대로 목회하자.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고 깊이 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텍스트북에 약해요. 레퍼런스는 강해요. 참고서는 잘 보는데 교과서에 약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교과서에 충실한 사람이 응용 문제를 잘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시험 같은 데 볼 때 그 아이들하고 수석하는 아이들한테 인터뷰하면 공부할 때 늘 뭘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 그러니까 교과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응용 문제를 잘 풀어요. 그런데 참고서만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은 참고서 문제 것 외의 것이 나오면 못 풀어요. 그건 정확하게 못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의 교과서,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라면 교과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나 그분들이 다른 거, 교과서 외의 것, 심지어는 뭐 이상한 책들, 이상한 교재, 또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상한 메시지, 그런 데서 성도들이 거기에 다 말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목사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우리가 목회할 때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고 깊이 보고 한번 목사님 해보십시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중요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고, 깊이 보고,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보고, 깊이 보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깊이 보는, 성경대로, 성경에 지시하는 대로, 한번 그런 좀 냉정한 우리의 그 목회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설교 같은 걸 할 때도 목사님들 보면 약해요.
참고서를 위주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하지, 참고서 펴놓고 참고서 위주로 하지, 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깊이 보고,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서 흐르는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깊이 있는 아주 진한 거기서 좀 진국들을 뽑아내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짧고 바쁘시니까. 이것이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 아니겠냐. 성경 중심으로 한,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필드에 가서 오면 목사님의 메시지, 설교도 성경 중심이 아닌 것이 훨씬 더 많고, 그 또 성경이 약하고요. 이 스크립처에 약하니까, 스크립처 자체, 성경의 텍스트북에 약하니까, 그게 어떠한 교인들에게 큰 힘을 줘주지 않고,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이상한 말 하면서 그 사람이 전하면 온 성도들이 그쪽에 관심이 다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이 크지 않느냐. 그래, 성경 중심으로 하는 목회,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목회하는 것, 이게 처치 수락지를 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는, 마지막은 이 The Purpose Driven Church. 세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본질적으로 교회는 필수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필수라고 하니까 뭐 교회도 짓고 또 건물도 넓히고 사람 모으는 것, 이것이 필수는 아니란 말이죠. 필수라는 것은 정말 바른 목회관, 바른 교회관, 이것들을 세우는 기초가 있어야 되죠. 이 작업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목사님들이 처치 스트럭처를 만드는 건데, 이 처치 스트럭처를 세울 때 목사님이 적어도 이런 것을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철학,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과 목회 사명, 여기에다가 심어주면 가장 완벽한 스트럭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지금까지는 부연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첫째 스트럭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스트럭처, 첫째 스트럭처는 뭐냐? 성경의 교회는 분명한 목적과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 divine factor, 이 신적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divine factor, 신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신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human factor, 인적 요소보다 훨씬 더 신적 요소가 강해야 된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바른 목사님 스트럭처가, 처치 스트럭처가 바른 목사님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신적 이 팩터들이에요. 신적 요소들을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치 스트럭처가 불완전한 분들은 항상 뭐를 먼저 생각하냐면 이 건물 중심, 프로그램 중심, 어떤 시설 중심, 어떤 사람 중심,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다. 스트럭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적 팩터가 강하다는 것은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에 대한 프레임, 교회 기둥을 세우는데 이 프레임 자체가 건강하게 목사님 마인드 속에 그려져 있다는 거지. 교회는 이런 것이다. 딱 그려져 있다. 교회 하면 딱 나온다는 거죠. 무슨 교회다? 어떤 교회다? 어떤 교회 형태다? 적어도 목사님일 경우에는 이런 교회에 대한 기본적 그림은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거기에 있죠. 목회자의 목회 전략이나 사회 권리는 그것이 성경적 교회 목적을 근거로 구체화되는 것,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본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처치 프레임, 교회 기둥, 골격을 세우는 것, 만드는 작업을 처치 스트럭처가 한다. 그래서 교회는 목적에 의해 움직이고 목적이 이끌고 가는 교회일 때 건강하다. 교회는 어떤 전통 프로그램, 인물, 건물, 재정 등에 의해서 이끌린다면 바른 기초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다. 이제 한국교회 형태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1세대들, 우리 지금 얘기하는 1세대의 교회 성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물갈이가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물갈이가 돼가고 있는데 이 물갈이를 하는 유형 자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갈이를 잘 해줘야 그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 교회들을 이끌고 그것이 모델링이 돼서 따라가는데 지금은 그 1세대에서 성장 1세대가 성장 2세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이 브릿지 역할이 브릿지가 다리가 지금 끊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다가 목사님이 떠나는 교회의 모습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그 바톤 터치를 잘 해주질 않아.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것이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할 것 없이 전임자가 떠나는 교회는 일단 문제들이 다 일어난다. 외국처럼 전임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가 문제가 없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교회 형태가 되려면 무엇이냐면 처치 스트럭처로 세워야지. 지금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면 그 교회는 무너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울 때 남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어쩌다가 우리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사역은 계속돼야 하지 않느냐. 응?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은 바뀔 수 없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이게 내가 하다가 여기서 중단하면 우리 교회는 끝나야 된다. 이런 목사님은 없을 거야 아마.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이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 그런다면 그분은 주님한테 가서 혼나야죠. 그죠? 중요한 것은 교회를 목사님들이 하시면서 지금도 교인들에게 강조하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도 목사가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의 피에 그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가치 있고 그런 생명력이 담긴 교회로서 이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생명 운동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이 큰 도전력 그리고 강한 영혼의 사랑, 교회 사랑 이런 의식을 지금도 교인들에게 심어주면 교인들의 사역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지 않죠. 조금 큰 교회 목사님이고 좀 성공적인 목회한 분들이 물러나실 때 아름답게 그것을 바톤 터치를 잘해서 사람을 키워갖고 바톤 터치를 잘해서 넘겨주면은 그게 하나의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의 새로운 문화. 이게 뭐냐면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바톤 터치 하는 거를 못 배웠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이런 문화들이 과도기니까요. 정치도 그렇고 뭐 정치도 지금 이렇게 바톤 터치에 나가는데 그 과정들이 건강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제 조금씩 건강해져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바람이고 또 저도 바람이지만은 이 바톤 터치할 때 좀 제대로 터치가 돼서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 사역을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데미지를 입지 않고 그렇잖아요. 어떤 뭐 그걸 하면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목사님의 교회가 아닌 이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 이것은 계속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 다시 보면 또한 첫째 스트럭처는
목사나 교인이 같은 목적으로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지에 대한 일치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이 동기부여의 힘, motivating force, 이 동기부여의 힘을 갖게 해주는 거.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생각이나 교인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의 의식이나,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의식이 주님의 의식임이 되면 이게 주님의 의식, 목사님의 의식, 성들의 의식,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야 교회가 건강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의 의식과 성도들의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민이 뭡니까? 우리가 설교를 뿌려놓고도 설교대로 교인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변화되지 않는 영역 때문에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한 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생활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의식과 마인드에서 영향을 주는 거지 마음이 바뀌지 않은데 행동이 그쪽으로 따라갈 리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째 스트럭처를 세울 때는 목회 목표와 사역 목표, 거기 있지만은 교인들하고 일치하는 것을 갖게 한다. 또 세 번째, 첫째 스트럭처는 교회 사역 모두를 이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원리.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회가 아니라 균형미를 갖추는. 첫째 스트럭처는 어떤 한쪽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하나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셀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함께 복합적으로 균형미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첫째 스트럭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목적은 뭐냐? 퍼포스, 교회 목적. 성경의 교회는 궁극적인 두 가지 목적으로 세워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역.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를 만드는 사역. 이게 이제 우리의,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회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목회 대상이 누구냐. 뭐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목사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궁극적 목회 대상이 누구냐?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회 대상이? 목사님, 우리의 목회 대상이 누굽니까? 교인? 성도하고? 성도, 불신자, 둘입니까? 근데 사역을 할 때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에 과연 우리의 중심이 이 unchurched people, 우리의 타겟이 과연 이 불신자를 타겟으로 하는 목회냐, 목회 대상이. 그래서 그 교회 성장을 할 때도 세 가지 있잖아요. conversion growth, 회심 성장. 그러니까 성장을 주도할 때도 목사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나 목사님 목회를 할 때 어떤 회심 성장을 강조하는 거냐, 이동 성장을 강조하는 거냐, 자연 성장을 강조하는 거냐. 과연 목사님이 가장 많이 뿌리는 언어가 뭐냐, 교회에서. 이 불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회심 성장이죠. 성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동 성장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든 관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70%를 상회하느냐. 과연 가능할까? 다시 말하면 목사님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목사님의 교인들이 나가서 불신자들을 구원시켜서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 간증을 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그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하는 그런 포커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냐. 처음부터 결정을 하라는 거죠. 회심 성장을 목표로 할 거냐, 이동 성장을 목표로 할 거냐. 그런데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목사님의 마인드가 회심 성장 쪽으로 이런 언처치드 피플에 대해서 목회 타겟점을 가지고 하는 교회가 100% 다 성장합니다. 100% 다 성장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이 처치 스트럭처는 그런 거예요. 처치 스트럭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들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교회 세울 때마다 기본적으로 걔네는 스트럭처를 다 갖고 있잖아요. 교회 딱 세우려면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적, 목표, 가치, 뭐 사명, 임무, 비전, 스테이먼트 전부 다 해서 그 다음에 철학 이것을 폐파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을 폐파로 만들어서 교인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확신이 걸려요. 그래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회심 성장과 불신자 구원시키는 게 우리 교회의 절대적 사명이로다.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하고 야 교회 부흥하자 우리 전도하자 그냥 전도합시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전도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극과 극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시키더라도 불신자 전도팀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불신자 전도팀이 있어야 된다. 아예 시작부터 불신자 전도팀. 그래서 다른 교인들을 수족관 이동시켜서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만은 이동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분당에도 진짜 잘 있는 교인들 뺏어다가 교회 크게 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모이게 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면에서 새들백 교회 같은 교회 윌러브릭 처치 같은데 그런 데는 그래도 한국에서 나와서 그분들의 영향을 주지만 조금 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분들이 나왔을 때 그 교회의 언처치드 피플 불신자가 몇 프로가 되는지 그 리그 워렌 목사님 그런다 그 교회는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75% 이상이다. 불신자가 와서 예수 믿은 게 75% 이상인 교회가 그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75% 그럼 엄청난 숫자잖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누구나 다 목사님들이야 불신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 갔을 때 불신자를 향한 전도 설교라든가 불신자를 향한 전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불신자를 향한 그들이 교회 왔을 때 케어링하는 그런 스텝들 또 그러한 뭐 전략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교회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교회는 많지 않다. 근데 불신자를 중심으로 하고 이 언처치드 피플이 교회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한다는 것은 그런 코스웍이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찾아가야 돼.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를 만드는 사역, 헌신자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 스트럭처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사역을 효과적으로 교회 성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고 이 땅의 구원주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이다. 교회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곳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란 단순히 교회가 신자, 이 빌리버,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헌신하는 제자들, 이 디사이플이 만들어지는 교회를 말한다. 자, 세 번째, 교회 목표. 그럼 교회 목표, 교회가 목표로 하는 골은 뭐냐? 5대 사역인데, 처치 수락지를 중심으로 하는 5대 사역, 그 근거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을 중심으로 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전도, 두 번째가 예배, 세 번째 변화, 네 번째 사회활동, 다섯 번째 교제. 그러니까 복음전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onversion, growth, 회심성장이 많아야 된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늘리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할 때 그런 말을 했죠. 그 루터가 한 유명한 말, No gospel. 놓쳤지. 복음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아주 목사님들을 목회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루터가 죽기 전에 교회 남기던 말, No gospel, 놓쳤지. 복음이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 주의 복음들이 살아있고 또 복음 전도의 열망이 있느냐, 이것이 뭐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이지만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인들에게 그 사명은 계속, 이게 교회의 목표다. 이게 교회의 목표.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개교회 가서 수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때 이 서치 스트럭처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회를 설교 목회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설교는 주일날만 하세요. 저희 지금 팀, 우리 연구소 팀이 지금 165교회인데 165교회 중에서 목사님들이 아직, 목사님들은 이제 정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160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매주 하는 게 뭐냐면 설교 중심의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완전히 커뮤니케이션, 교인들과 대화 목회다. 예전에는 프리칭이에요. 일방적인 프리칭이지만 지금은요 목사님이 가서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서,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요, 목사님이 갔다가 아무리 중요한, 지금은 눈치라도 봐가면서 억지라도 하지만 앞으로 5년 이상 흘러보세요. 목사님 맡겨도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돌아오는 몫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성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해가 돼야 그걸 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부교역자도 우리 다루는데, 부교역자들이 예전 부교역자 같이, 저도 뭐 부교역자 했지만은, 그때는 뭐 담임 목사님 말씀이면, 그거는 뭐 그냥, 그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요새 부교역자들 말 잘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목회는 주일날만 하려고 하고, 수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이럴 때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충분히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학교를 한다든지 TPTS 재직 훈련 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그 처치 스트럭처, 그다음에 처치 매핑, 또 교회 비전 메이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래. 우리나라는 부흥회가 1년에 한두 차례 부흥회 있지만 외계는 부흥회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부흥회하지 않고 걔네들이 많이 하는 게 미션 페스티벌이라든가 미니스트리 페스티벌, 목회, 목사의 목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강사예요. 그래갖고 세들백 같은 데는 특히 목사님이 5일 동안에 목사님이 이제 어? 그 세미나 같은 걸 하고, 미국도 영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가 고민하면서 후반기 목회 계획 같은 걸 세우면 그 목회 계획을 OHP 필름으로 떠가지고 그걸 놓고서 그냥 칠판에 어? 그 뭐야 포인터 가지고서 쳐가면서 내 우리 교회의 그림, 우리 교회 목회 스타일, 목회 목사의 목회 철학 이걸 가지고서 교인들하고 같이 쉐어링을 하니까 늘. 그러니까 목회를 교인들이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목회는 목사님의 분량이고 자기들은 교회만 나와주는 것이나 나오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는 공동사역이라고요. 교인들도 목회를 알아야 돼요. 목회 속으로 교인들도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도 목회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감추지 말아야죠. 오픈을 해야 돼요. 이제는 드러내줘야 돼요. 오픈을 해서 같이 짐을 같이 져가는 거예요. 교회의 짐을 같이 지도록. 그래서 목사님은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교인들은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모든 부분들의 사역 포인트, 사역 포지션, 사역 포스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거. 그래서 이런 처치 스트럭처 세미나 같은 거는 목사님 이거 끝나고 나면 또 6월이나 7월에 하고, 목사님 이번에 캠프 같은 데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가셔서 이거 하는 거예요. 캠프 같은 데 가서. 전교인 수련회 가서 뭐 하십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더 피부에 닿는 거는요, 우리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시나. 이게 관심사예요, 관심사. 마인드에 뭘 갖고 계시나. 우리 사모님들 계시지만은, 사모님들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앞으로 어떤 목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비밀 목회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오픈을 시켜라.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도 얼마나 좋아요. 경건 예배 드리고 나서 한 4, 50분 진지하게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교회 목적, 교회 목표 그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그게 성실한 목회 스타일이다. 교회는 이러니까 와서 뭐 기도나 하고 뭐 하십시오. 그거 하고 교회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그 그림을 설명해 나가는 목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도입, 신목회 사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하여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요, 교인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언제나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목회하는 나중에는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감추면요, 마지막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설교 중심 목회를 해서 기초가 든든합니까? 명령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목사님이 어? 가장으로서 명령만 해보세요. 부인하고 대화 안 하고 명령만 해서 계속 나가. 아이들하고 대화 안 하고 명령만 해서 계속 프리칭 스타일로 가정을 끌어가 보십시오. 아이들이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 형성을 잘 해놓으면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그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런 관계가 안 되니까 지금 그 교회 형태가 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지려면 목사님들이 더 많이 오픈을 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오픈하고 조금 더 목사님이 뒤로 물러서야 되고 이제는 목회를 펼쳐야 되죠.
사회가, 사회나 지금 경제나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너무 지금 손안에 쥐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손에서 놔야 돼요. 손에서 놔야죠. 그래, 커뮤니케이션 미니스트리를 빨리 해라. 예전같이 일방적인 프리칭만 해서는 곤란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목표는 복음전도. 두 번째는 교회는 역시 예배사여, 예배가 강해야 된다. 거기 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HIV를 체험한다. HIV. HIV는 H라고 하는 것은 힐링, 치료. I는 impressing, B는 blessing.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전도의 목표 못지않게 또 있는데 이게 worship입니다. 이 worship 가운데에 예배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제일 먼저가 힐링. 두 번째가 impressing. 세 번째가 blessing. 예배 속에는 반드시 치료가 있다. 이 치료는 다양하죠. 그죠? 이 치료는 다양한데, 죄의 치료서부터, 죄의 치료부터 시작해서, 육체적 치료, 정신적 치료, 영적 치료, 환경의 치료, 또, 가정 치료, 사회 치료, 모든 게 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힐링, 치유의 역사가 있다. 예배는 반드시 모든 면에서 주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교회가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방 목회나 상담 목회를 교인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 먼저 교인들이 교회를 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교인들이 문제가 딱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일단 빠져요. 문제가 생기면 빠져. 문제가 심각하면 두 주, 문제가 더 심각하면 3주째 빠지고, 목사님이 싫든지 교회가 싫어지면 4주, 5주 하다가 그냥 날라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직접 교회에 나와서 풀 수 있는 것들을 그걸 먼저 예방 목회를 해주자는 거예요. 예방 목회, 예측 목회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신방이나 상담 받는 것보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있을수록 예배사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설명해줘라. 이건 교육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방 가서 목사님이 치료를 해주는 것보다 더 완벽한 치료는 당신이 하나님과 1대1로 주일날 만나서 예배 속에서 만나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전도, 두 번째가 예배, 세 번째가 변화. 변화는 이 transformation, 제가 처음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목회는 information ministry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이 트랜스포메이션 미니스트리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안내나 소개만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삶의 변화를 주는 목회를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하든지 교회에서 프로그램할 때 적용력이 강한 걸 하라, 이런 뜻이. 그동안 우리는
조금 그 좀 이상향적인 그 이상향이라고 그럴까요? 이성적인 거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고 좀 아웃사이드 쪽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용 설교를 목회도 적용 목회에 좀 강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이 리포밍 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개혁해 나가는 교회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활동의 소셜 액션이 강해야 된다. 이 소셜 액션이라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보여주는 교회. 지금 21세기 목회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나오는 용어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트랜스포메이션 용어, 그 다음에 이 히어링 가스플이 아니라 히어링 가스플 듣는 복음이 아니라 듣는 목회가 아니라 이 싱 가스플 혹은 미니스트리 보는 복음, 보여주는 목회. 이게 소셜 액션이에요. 보여줘라. 이번에 볼트만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충격을 줬잖아요. 오순절 역사는 성령 역사라는 것은 한국교회의 성령 역사는 그동안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위주로 했다. 다시 말하면 은사나 어떤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나 이런 것들로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도 성숙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역사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재로부터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오순절교 형태의 모습을 완전히 이번에 패러다임을 바꾸는 엄청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한번 와서 강연을 하고 해버리면 대학 교수나 그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따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표현에서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첫째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현대 목회 패러다임 가운데 이 싱 가스플 싱 미니스트리 보여주는 목회.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크리하고 목사님이 맑고 깨끗해야 교인들에게 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예전하고는 달라요. 좀 예전을 감추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 잘 알으니까 목사님이 뭐 그렇잖아요. 화내면서 목회인지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화도 내고 막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공갈치면 또 안 되고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다 했는데 그래서 목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정도를 가고 원칙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가 편해지고요. 원칙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 편해지고 자꾸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목회. 그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거울 보기 싫어하는 목회가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모습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목사님들은 세월이 가면서 목회하기가 점점 고달퍼진다. 왜냐 감출 것이 없어요.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서 다 드러나니까. 예전에는 재정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해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재정 같은 것도 목사님 손에서 놔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 목회자처럼 사역과 생활을 분리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사역이 사역필드하고 생활필드가 같으면 괜찮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돼. 내 삶이 깨끗하다.
얼마든지 나는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역과 생활을 분리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자, 마지막 하나는 교제의 펠로우십이 강화된다. 교회의 목표는 펠로우십. 그래서 이 펠로우십의 특징이 뭐냐면 소속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속감, 이 멤버십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멤버십이라는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이, 현대의 그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 소속의식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럼 우리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011에 들었냐, 019에 들었냐, 016이냐, 017이냐, 삐삐냐, 이런 게 그 단체 소속, 이것을 collective unconsciousness라고 하는 집단적 무의식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교인들 중에서 이 belongs to, 어디에 소속감을, 그 소속의식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포지션이나 자기 위치,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교파주의는 사라지고, 교파주의는 점점 가면서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그런 운동이 교계에서도 어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뭐 대신칭이나 뭐 이런 걸 합치고 서로들 전체 뭐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 밑에서 아직도 교파주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앞으로 점점 그런 것들이 희박해지고 이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프라우드를 갖는, 그래서 시민단체의 멤버십이 되는 거, 또 사회활동을 할 때 어떤 멤버십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상당히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소속됐다고 하는 그 자부심, 이 자부심, 여러분이 나를 만나서 주의 사역을 하고 이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 이거를 과감하게 전해라. 응?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은 것에 대한 자부심, 다르다. 그렇잖아요. 뭐 불교나 뭐 이런 거하고 뭐 비슷하다, 뭐 그거고 뭐 캐드릭이나 뭐 그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좀 그런 자기의 것에 대한 그 이런 소속의식, 강한 도전, 그렇잖아요. 그걸 좀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복음 전도는 더 크게, 거기다 써놓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도는 더 크게, 예배는 더 강하게, 변화는 더 깊게, 사회활동은 더 넓게, 교제는 더 따뜻하게. 자, 교회 철학 책. 복음 전도는 더 크게, 예배는 더 강하게, 변화는 더 깊게, 변화는 깊이 해라. 사회활동은 더 넓게 하라. 필드를 넓게, 와이드하게 해라. 교제는 더 아주 따뜻하게, 이 릴레이션십이 강해야 되니까요. 자, 교회 철학은 목사님 집에 가서 좀 쭉 읽어보세요. 교회 전략도 읽어보시고요. 교회 신조. 목사님 교회에서 할 때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만 안 됩니다. 같이 가서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선언. 같이. 교회 선언 보면은 일곱 가지가 있는데, 가치, 무엇보다 영혼을 최대의 가치로 여긴다. 원맨 비전, 우리 했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한 사람을 귀하게. 심지어 어느 경우는 그렇게 선포할 때도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 교인 하나만이라 반대해도 나는 그 사람을 때문에 기다린다. 어느 때는 그런 멋있는 목회도 해야 돼요. 한 영혼이 반대하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도 기다린다. 보통 때 밀고 나가다가도 그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영혼을 최대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생명을 바칠 만큼 목회란
교회를 세우는 것이란 생명을 바칠 만큼 위대한 사역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이게 뭐 하다가 뭐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세우는 것이라는 것은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사역이다. 그 자부심을 가져주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두 번 수용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수용하면 부족한 자도 귀하게 여긴다. 이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사역.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사역.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사역. 영혼을 봐야 된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영혼을 봐라. 세 번째 섬김. 성숙한 자가 종의 자세로 성숙한 자가 종의 자세로 사람의 피로를 채우며 섬긴다. 종의 자세.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주 민감한 사역. 그래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 교회는요, 사람 필요에 대해서 정말 채워줄 수 있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갭이 없는 거죠. 갭이 없는 사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전. 꿈을 심어주는 거. 교회 오면은요,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 형태에서 전부 다 하여튼 어떤 설교 형태든지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의 키는 항상 꿈을 주는 겁니다. 꿈을, 교회 오면 꿈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꿈과 적용. 꿈과 적용. 항상.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숙한 거. 변화를 추구하는 사역. 성숙해야죠.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역. 하나님만을 의뢰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밑에 있는 우리 교회 목적선언 있잖아요. 그 뒤에. 있습니까? 아, 그 넘겼어요. 비전에, 아, 그 앞에 비전에 있네. 그죠? 비전 선언문. 예, 그런 것들을 목사님 교회 것도 꼭 만드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DM 사회를 공부하겠습니다. 아, 저희 연구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앞으로 21세기 목회에서 주 사역을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가 CRC 그룹 사역인데 처치인 처치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그룹 사역인데 셀이라든가 이런 형태겠죠. 그런데 그 처치 스트럭처를 세울 때 교회 사역을 세울 때 그림을 그려줘요. 교인들에게 어떤 당신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트레이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훈련 트레이닝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네 가지 그림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첫 번째 단계가 DM410입니다. 이 410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410을 하느냐면 이 DM410이 새가족 세우기 사역자 세우기예요. 새 가족 세우기, 사역자 세우기.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면 지금 기존 있는 교우들도 새 가족으로 보고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10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통해서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 성경 공부들은 뭐냐면 졸업시키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졸업시키고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우선인데 앞으로는 성경 공부의 타겟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졸업하고 수료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의 공부를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꾼 만든다 이 말이죠. 목사님 일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일꾼 만드는 작업은 롱텀을 갖지 말아라. 1년을 넘지 말아라. 성경 공부는요, 1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정도 하고요. 1년을 넘때 한 코스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서 한 코스는 끊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신사역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트레이닝 코스웍에서 사람의 정신이라든가 모든 육체적인 것,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성취도 이런 걸 전부 다 따져보니까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끊어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주로 얘기하면 몇 주입니까?
8주에서 12주 내외. 근데 12주도 길어요, 어느 때는. 그래서 베스트는 10주에서 10주 미만에서 끊어주도록. 과정을. 그래, 1단계를 끊어주고. 저희들은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는 7과 10 돼 있고, 미팅은 9번씩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마지막 날은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을 봅니다. 무슨 뭐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테스트냐. 지금 우리 팀들 전부 다 스타디, 이제 1과는, 1단계는 다 끝났어요. 9주짜리는 다 끝났는데, 처음에 반발이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게 뭐냐면, 뭔 교회에서 시험을 보냐. 응? 그 시험이라 막 지겨워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시험 보냐. 그런데, 뭐가 되려면요. 성도가 되려면 시험 볼 필요가 없다. 보지 마. 그러나, 당신이 교회 사역자가 되려면, 주의 사역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코스는 거쳐야 된다. 그 시험 봐라. 그래서 시험을 이제 전부 다 봤는데, 이제 70점 이상을 맡아야 패스를 하는데, 한 90% 이상은 패스를 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 시험지로 봐야, 보여줘야지. 답만 주니까, 제가 뭐, 체크해보니까 한 90% 이상인데. 그래서, 이런 그, DM 419 같은 거 1단계, 2, 3, 4단계에서 9주, 9주, 12주, 12주. 그런데 여기에서는, 본 스타디는 7주씩, 10주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DM410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1월 첫 주나 2월 첫 주에 발표할 CIC 그룹 사역을 하기 위한 지금 리더를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팀들은 전부 다 지금 리더 키우기 위해서 온 목사님들이 지금 총 매달려 있다. 보통 교회 보니까 하루에 한 주에 네 팀에서 다섯 팀. 그래서 보통 4, 50명 이상은 지금 길러내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1차적인 목표가 CIC 내년 목표가 80개입니다. 저희 팀들이 그 다음 해가 150개. CIC 80개만 가져도 웬만한 교회는 성장을 이 자체만 가지고도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 CIC라든가 이 셀 미니스트리를 성공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스가 없기 때문에 사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확한 트레이닝 스타디북이나 워크북 자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DM 사역은 성경 공부, DM 사역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하겠지만은 성경 공부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것인지 목사님 아셔야 된단 말이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기본 과정이 있어요. 예수는 뭐냐? 언제 구원받냐? 또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이냐? 기본 과정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또 생활 과정도 누구나 다 알죠. 경건생활, 신앙생활, 십일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예배생활, 전도생활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걔네들은 이 두 가지뿐, 응? 또 성경 바이블 스타디 교재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셋업이.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들어갈 게 있어요. 반드시 들어갈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식과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랄 때부터 신뢰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평생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목사가 변해도 주일학교 교사는 계속 가. 그러니까 저 같은 교도 업톤벨처치 제가 거기 사역할 때도 교회가 126년 됐는데 그 126년 동안에 교사하는데 40년씩 교사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교사만. 그렇게 할 얘기가, 그, 매해마다 임명식 하는데, 그건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만 해. 올해가 41년째입니다. 교사 세워놓고. 올해가 중고등학교, 중학
학교 교사 18년째입니다.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요. 목회하면서 세울 때 주일학교 교사 25년, 30년째입니다. 이렇게 나갈 수, 그게. 근데 우리는 장로님 시켜놔도, 응? 뭐 아까도 점심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8분이 계신데 한 분만 빼놓고 7분이 사표 갖고 와, 장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하고 하고 문제냐 말이죠.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성공 공부할 때 의식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의식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기본 베이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역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개 교회들마다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나가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목사님들이 그 과정을 좀 하는 게 좋겠다. DM410이라는 게 있고요. 그 나머지는 좀 지나가시고. 아, 네 단계를 10개월에 한다는 거예요. 쉽지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이 PP사역. 이게 퍼스널 플래닝입니다. 개인이 교회 왔을 때 목사님들이 새 신자를 데리고서 할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새 신자가 왔을 때 처음에 그 사람이 첫 시간에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야 돼. 첫 시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첫 시간에 등록시키는 거를 퍼스트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걸 퍼스트로 하라고 그랬죠? 일꾼 만드는 걸 퍼스트로 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분명히 아시는 게, 교인을, 성도 하나를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거는, 목사님 교회 등록하라고 해서 보낸 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왔을 때, 일거리를 주든지 일꾼으로 만드는 작업을 첫 주부터 하라. 바울의 목회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은 기간에도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항상 다니는 곳마다 우리는 등록시키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인 만들까 애쓰지만 바울의 목회관은 등록 제도가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일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날 때부터 트레이닝. 그런데 주님도 똑같아요. 어디에서 사람 만나서 끌고 와서 첫 번부터 뭐부터 했냐면 그분은 일꾼 만드는 트레이닝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 등록하고 뭔가 해고보고 싶을 때 그때는 가차가 없어요. 그냥 데려다 가차가 없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큰일이든 적은일이든. 그때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일해라 이게 아니고 PP사요. 퍼스널 플래닝을 세워줘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죠. 퍼스널 플래닝. PP사요. 당신은 우리 교회 오면, 당신이 우리 교회 오면은 여기에 사람, 아, 또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될 거고, 아, 당신의 일터는 어떻게 될 거고, 또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 거고, 이 그림을 그려줘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플래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당신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면은 당신의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님의 일터는 무슨 일터? 축복된 일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 정말 즐거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즐거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횟수를 10년씩 두라는 거죠. 그려줘라. 10년. 그래서 한 교인이
여러분 교회에 한 교인이 등록을 해서 오면 최소한 40년을 머물 수 있는 플래닝을 세워줘라. 40년. 한 성도가 첫날 그 목표를 스타트를 해야 돼. 첫 주에 딱 왔을 때 목사님이 딱 데리고서 그림 그려주면 집사님이 또 성도님,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부터 믿음 생활하는데 횟수는 40년은 가야 됩니다. 그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 자꾸. 그 대를 이어 충성하도록. 그 교회 대를 이어 남도록.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런 교회 문화나 이런 일 문화, 이런 사역 문화가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가정에 대한 건강한 가정 그림, 당신의 일터, 교회, 당신 어떤 사람이 되고, 이런 그림을 갖추고 그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나라도 힘이 나잖아요. 나라도 맡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해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맡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처치 스트럭처를 세워나갈 때 목사님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 연도별로 이 교회를 어떻게 스트럭처에 맞춰서 끌고 가느냐, 이건 적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그래서 2000년에는 이런 처치 스트럭처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큰 처치 스트럭처를 가지고 2000년대 할 거는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사이드 워킹을 먼저 해라. 요거를 내적 작업하기라고 부릅니다. 내적 작업하기. 그러니까 내적 작업,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싶어도 이 내적으로 힘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밖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 내적인 걸 먼저 갖추어라. 그래서 1년을 고생하라. 이제 2000년, 지금이 몇 월이에요? 6월이니까 지금은 반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늦었죠.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2001년까지 가야 되겠죠. 만약에 한 해로 계산한다면.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마인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인드 적어도 워킹을 해줘라.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목회자, 장로, 집사, 평신도, 지도자, 성도들, 이 사람들이 처치 스트럭처를 알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는 처치 스트럭처에 대한 강좌를 연다든지 세미나를 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처치 스트럭처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마인드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메이킹 해줘라. 그러니까 비전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비전 만들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비전 세미나, 비전 설문, 비전 메이킹 이런 것들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줄 것이, 세 번째는 이 미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미션을 교인들에게 설정해줘라. 미션 설정하기. 그래서 미션 포스팅. 미션을 세워준다. 그러니까 사명이 뭔지,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또 우리 교회에서 핵심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마치 사명 학교에 입학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1년 동안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인드, 비전, 미션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DM410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의식 과정 가운데에서 스타디 중심으로 바뀌는 거. 예배학, 그렇죠? 그 다음에 TPTS라고 Turning Point Training School, 재직훈련학교. 자, 목사님 교회 예배학교는 이제 광고하고 시작할 때가 왔어요.
이제 광고는 들어가면 돼. 그래서 저 예배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건 필수예요. 예배 학교 1, 2, 3, 4. 1년에 매년, 매월 못 하더라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이 예배 학교만 해도 주일날 예배 출석률이 20%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예배 학교 한 교회들이 약 3만 4천 명 돼요. 3만 4천. 우리 교인들이 지금 160 교회가 7만 명인데 저희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의 교인들이 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160 교회들이 전부 다 예배학교를 통해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20% 이상씩 주일 예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20% 올린다는 것은 전도에서 20% 올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힘들어요. 교인 대비 20% 전도에서 주일날 채우려고 그거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교인이 올라갈 수 있는 예배학교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배학교나 TPTS 같은 거는 조지 바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100% 존이 아니고 100% 존은 주일 예배고 10% 존은 셀이라든가 구역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50% 존 바로 이게 여기에 든 DM410 예배학교 TPTS가 이게 50% 존이랍니다. 이 50% 전은 무슨 얘기라면 이게 핵심전이에요, 핵심전. 중간지대. 이게 핵심전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해야 돼요. 허리가 건강해야 주택하죠. 사회도 중산층이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하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바라가 얘기할 한 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50%가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매일 100% 모이는 주일 예배하고 10% 모이는 구역 예배나 이런 종류로만 돼 있으니까 늘 교회가 불안한 거예요. 안정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을 전원을 개발해라. 그래서 이것은 50%의 전원이다. 이 50%의 전원이 예배 중심의 전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트레이닝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함께 목사님이 함께 쉐어링,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라. 이게 뭐냐면 다 이런 거잖아요. 예배학교, 재직훈련학교, 지금 얘기하는 처치 스트럭처에 대한 세미나, 또 처치 매핑에 대한 거 우리 다 했어요. 이런 세미나, 기도학교, 치유학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다 핵심 멤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아야 돼요. 이게 50% 전이 이걸 만들 이것을 주일날 오후 예배 때라든가 주일날 저녁이나 수요일날 저녁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50% 전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으로 예배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첫해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첫해 하는 것은 전체 집중력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다 내적 작업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꿔주고 장로들의 마인드를 바꿔요. 집사들의 마인드. 당신들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일 안 하고 사람 키우지 않으면 당신은 응? 취급 못 받는다.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마인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을 갖자. 미래교회 형태를 가지자. 꿈을 갖고 나가고 그 다음 미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자. 그래서 이 작업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대1로는 DM410을 스타디하고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 늦지 않았으니까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1년에 가면은 이제 인사이드 작업이 웬만큼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아웃사이드 작업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워킹. 외적 작업하기. 이제 외적으로 작업하는데 외적 작업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형성을 시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CIC예요. 자, 일꾼을 만들었어요. DM410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놨어요. 리더로 50명을 키웠다. 그럼 이 사람을 가지고 CIC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사역을 전부 다 타스크와
미니스트리에서 타스크 쪽은 약화시키고 미니스트리 쪽은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사역은 강화시켜줘야 돼요. 교회는 생산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조직을 만들어서 사역 필드를 넓혀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팀 사역. 팀 사역이 여기서 나오고 이 팀 사역 안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목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새가족 케어팀 같은 거, 새가족 케어. 앞으로는 목사님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새가족 케어팀. 그러니까 교회 입구 들어오는데도 새가족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라.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뭐부터 있으라고요? 뭐라고? 사역? 예, 사역개발실이라든가 사역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교인들이 처음 오는 사람이든지 우리 교인들이든지 우리 교회의 전체 지금 흘러가는 메인스트림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심 물결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전체 성도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교회를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칠판에 저기 강단에도 막 붙어 있고 그런 게 막 그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페이퍼로도 나가고 차에도 붙이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캠페인을 벌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의 마인드를 계속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체질 개선 없이는 안 되거든요. 교회가 변하려면 교인들의 체질이 바꿔야 되거든요. 뭐 설교 듣다가 매일 조는 사람 앞에서 무슨 의식개혁에 뭐 메시지를 아무리 잘 전해도 그 사람들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습관으로 조는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뒤에 가서 이렇게 세우든지 아니면 앞에 나와서 목사님 옆에 서 있도록 만들든지 그건 습관이요. 완전히 그게 매너리즘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설교 매너리즘처럼 그 사람 조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런 데다 의식개혁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새가족 케어팀 또 하나 있는 것은 월십팀 같은 거 예배팀 월십팀 앞으로는 필수예요. 월십팀의 찬양 뭐 또 그 이 드라마 또 테마 씬 또 뭐 그 연주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영상 이런 거 할 수 있는 팀들 그 다음에 기도팀 그렇죠. 또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팀이 있으면 팀 트레이닝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이 2차년인데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딱 오면은 예배도 팀들이 만들어서 막 이제 올리는 게 연습이 되고 또 새가족도 팀이 막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워킹 때 1인 1사예요. 도입하는 거. 그러니까 1인 1사역이라는 것은 저희 팀들도 지금 다 하고 있지만은 그 올해가 지금 우리 팀들이 1인 1사역 지금 합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번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교인 다 사역한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는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이 첫 번째가 뭐냐면 등록교인보다 출석교인이 많은 교회.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두 번째가 1인 1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로 뭔지 생각이 안 나. 아. 매년 100% 성년. 여기 목사님 지금 저희 팀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1인 1사역 같은 것도 이때 되면 이제 은사 체크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1인 1사역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리스트도 저희들이 다 나눠드렸는데
그 1인 1사역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재능 체크가 있어야 돼. 개인의 인성이라든가 재능 체크. 그 사람이 어빌리티가 뭔가. 이 체크가 먼저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올 것이 이제 은사 체크. 그래서 이것이 종합되어서 하나의 사역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 쪽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아요.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뭐냐면 개인의 비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비전적 사역이 있거든요. 그 사역과 같이.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포지션을 이 포지션 포스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정력이 좋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행정력이 좋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 당신 저기만 철회 기도를 해. 거기서 철회 기도 팀에다 넣어줘버리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전부 다 행정 파트에서 엄청나게 생산력이나 리프로덕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가서 그 사람 역량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년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3차 년도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이제 아울리치 이제 뻗어나가는 교회. 그래서 뻗어가는 교회. 여기서 첫 번째 할 것이 뭐냐면 완전히 이제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성장, 예배 중심으로 성장을 주도하고 이쪽부터 마인드에서 예배 같은 건 다 이미 움직였으니까 또 CIC가 여기서 다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예배 중심 성장 주도 그 다음에 CIC 성장 주도. 근데 여기에서 CIC는 여기 1차 년도 마인드하고 2차 년도에 가서는 CIC가 80개가 출발하기 때문에 적어도 3차 년도에 가서는 CIC가 150개 정도는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컨 리더가 보통 80에서 100명.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멤버십 확장하기. 멤버십을 확장시킨다. 이 멤버십 확장시킨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교인 의식을 뚜렷하게 둬라. 정교인 의식이 정교인 우리 교회의 멤버십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우드를 갖게끔 만들어줘라. 아무나 교인 등록시키지 말고 그걸 점차적으로 목사님 여기까지 오면은 아울리치 작업까지 오면은 이 3차 년도에 가면은 교인들이 교인들 등록 제도를 하는 것을 이제는 완전 포맷을 바꿔줘야 돼. 그 멤버십 제도로 교회가 탈바꿈을 해야 된다. 등록하는 것이 교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 DM 사역이나 어떤 트레이닝이 다 마치고 사역계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교회에서 정식 멤버십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셋업을 해놓으면 교회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죠. 이제 여기까지 갈 동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멤버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룹 확장하기. 근데 이 그룹 확장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CIC도 물론 여기는 CIC 성장 주도 있지만은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되는 교회가 성장한다 주일학교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룹 그 그룹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뭐 지도자반이라든가 또 청소년이나 중고등학생들 그런 그룹들 또 지체장애자 그룹들 이런 그룹들 교과 공부반 지도 예비 지도자반 관리자반 뭐 전문인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때 이제 그런 확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의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헬퍼를 세우는 거. 이제 동역자를 정식으로 목사님이 세워가는 것. 목회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여기서부터 세우면은 교회가 뻐가져요.
마인드 할 때부터 동역자를 찍어 놓으면 안 되고, 차츰해서 사역까지 다 간 다음에, 그때 목사님의 동역자 헬퍼들을 그때 포스트에다가 하나하나 그때 박아 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갈 동안에 교회 기본적인 여전도의 남전도의 구역 다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자연도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